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윤영입니다. 제가 드디어 현대신학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작년부터 20세기 신학이란 IBP에서 나온 책을 가지고 이제 현대신학자들 한 명씩 정리해가고 있었거든요. 쭉 가서 판넨베르크 1편까지 업로드를 했는데 그 뒤로는 거의 6개월간 좀 이 시리즈를 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판넨베르크 뒷편도 이제 언제 올라오냐, 그리고 그 뒷부분에 있는 나머지 현대신학은 또 언제 올라오냐, 이런 댓글들 되게 많이 달아주시고 실제로 만나는 분들 중에서도 많이 요청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 시리즈 영상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준비하기도 어렵고 촬영하기도 어렵고 편집하기도 오래 걸리는데 조회수는 가장 안 나오고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왜 두꺼운 책을 안 내는지 좀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두껍게 진짜 힘들게 내도 거의 벽돌 취급만 받기 때문에 좀 고민하다가 오늘의 신학 공부 라는 밑값을 하기 위해서 또 한번 촬영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려고 구글 킵 메모장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A4로 8페이지 분량이에요. 이거를 같이 읽으면서 한번 쭉 정리를 해 나갈게요. 크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세 파트로 나눠서 제가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판넨베르크 신학의 출발점, 그리고 판넨베르크의 신학 강론들 있죠. 뭐 신론, 삼일체론, 기독론 이런 식의 강론들, 그리고 이런 비판적 평가,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구성을 했고요. 앞에서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학의 출발점, 생애와 학문적 배경을 같이 살펴볼게요. 그래서 먼저 신학 연구 계기 부분을 보면 판넨베르크는 독일 출생이에요. 그래서 독일 신학자고 또 루터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세 때 니체를 접했대요. 뭐 책을 읽다 니체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니체의 기독교 비판에 완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게 된 거예요. 아 맞다, 기독교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이 됐다. 그래서 원래는 대지의 힘, 힘의 의지 이런 걸로 활력이 넘치는 세계가 됐어야 되는데 약간 플라톤주의랑 짬뽕돼서 기독교가 막 이상한 것들을 갖다 놓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병들었구나, 이런 어떤 니체의 비판을 수긍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좀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환상 체험을 하게 돼요. 어느 날 숲속을 가다가 어떤 빛이 막 자기를 비추고 막 빨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회고하기를 아 그게 예수님이 날 부르시는 빛이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백을 하게 됐다고 해요. 아무튼 이런 어떤 굉장히 종교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고 또 어떤 문학 선생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굉장히 지식에 탁월한 분을 만나서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아 꼭 기독교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된 건 아니었나?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그걸 내가 직접 탐구해 봐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청년 때는 마르크스주의에 한동안 매료됩니다. 근데 이제 나치, 뭐 스탈린 이런 사태들이 막 일어나면서 아 인간의 이데올로기에는 희망이 없다 이런 또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하르트만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철학사적 방법론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있는가, 이건 왜 그런가, 이런 어떤 철학적 주제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철학사 전체에 걸친 대답을 통해서 조명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서는 이걸 이렇게 풀려고 했고 중세는 이걸 이렇게 풀려고 했고 근대는 이걸 이렇게 풀려고 했다, 이런 철학사를 총망라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르트만이 철학을 전개했는데 판넨베르크도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신학적 문제를 그냥 지금의 아이디어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신학사 전체 아니면 철학사 전체를 가지고 이제 레퍼런스 삼아서 풀어가려고 하는 이런 방법론에 큰 영향을 이 하르트만으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챕터 신학 연구 활동을 또 살펴볼게요. 판넨베르크는 중세 신학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젊은 중세 신학 연구자였고 그 당시에 둔스 스코투스의 예정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둔스 스코투스가 거의 토마스 아퀴나스만큼 유명한 중세 신학자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좀 더 주지주의의 입장으로 갔다면 둔스 스코투스는 주의주의, 의지를 강조하는 그래서 또 루터 신학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 뭐 이렇게 또 평가받기도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둔스 스코투스의 예정론을 연구했다고 하고 또 바젤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독일에 있다 스위스 바젤로 넘어간 거죠. 거기서 바르트 밑에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바르트로부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지만 바르트의 계시와 자연을 구분하는 이 이원론적인 사상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르트는 인간의 역사와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철저히 분리시키거든요. 특히 초기 바르트일수록 하나님은 전적 타자다, 이 어떤 이 세계의 내재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딱 선을 긋는 게 바르트인데 판넨베르크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계시는 역사와 상반된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의 완성이 계시다,
그러니까 계시가 좀 더 포괄적이고 이 역사를 아우르는 것으로 본 거죠. 그리고 하이델베르크에 가서도 또 공부를 하는데 이 하이델베르크에서 만난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피터 브루너, 슐링크, 폰란트, 보른캄 뭐 이런 사람들한테 배웠고 또 무슨 스터디 모임이 있었대요. 거기서 이제 계시에 대한 판넨베르크 나름의 어떤 개념을 딱 정립하는데 엄청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트 혹은 불트만 계열 학자들이랑 대립해요. 그러니까 뭐 신정통주의자 아니면 뭐 변증법적 신학 이런 학자들이랑 좀 약간 각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이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판넨베르크는 말씀 그 자체가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으로 등장한 역사가 계시다 이런 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 계시라는 것, 어떤 하나님의 경륜, 경륜적 삼일체 이런 게 판넨베르크 신학에서 계속 강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판넨베르크의 신학적 문제 의식을 또 살펴볼게요. 판넨베르크는 먼저 합리성 제거, 신학의 합리성 제거를 굉장히 목표로 삼았는데 철저한 합리주의를 표방합니다. 기독교가 이제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막 비판을 받고 있던 시기거든요. 20세기 초중반에는 기독교 그거 완전 미신이지 맹신이지 이렇게 막 욕을 먹던 상황에서 판넨베르크는 아니야, 기독교는 충분히 합리적이야 이런 거를 설명해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판넨베르크는 계몽주의 이후 신학의 방향성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성을 완전히 배제해도 안 되고 이성을 완전히 맹신해도 안 되고 어떤 이성의 균형을 추구하는 딱 그거를 이제 신학이 딱 붙잡았어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렸다 뭐 이런 비판이죠. 진리탐구는 종말을 지향해야 되고 종말 전에는 유해적인 답변만 주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판넨베르크와 몰트만이 좀 굉장히 다르지만 또 같은 계열 학자로 분류되는 이유가 이런 종말론적 정향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전시대 학자들은 좀 종말론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언가 아니면 이 신학의 부록 정도로 여겼다면 판넨베르크, 몰트만 둘 다 신학의 토대로 종말론을 가져와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판넨베르크는 이렇게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논증이 신앙을 보증하는 건 아니지만 논증이 없다면 신앙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판넨베르크의 문제의식, 보편적 진리에 대해 살펴볼게요. 그래서 판넨베르크는 고전적 신학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어떤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 신학이었어요. 근데 이제 19세기, 20세기 넘어오면서 학문이 이렇게 막 쪼개지고 특히 종교가 이렇게 좀 터부시 되다 보니까 진리 추구는 과학의 목 혹은 뭐 철학도 좀 밀렸지만 철학의 목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신학은 뭐지? 신학은 막 이상한 소리 막 이런 게 된 거죠. 막 형이상학적인 막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 막 이런 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넨베르크는 그런 게 아니라 신학도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학문이다 이런 걸 이제 재건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신학적 성찰과 신학적 재건의 과정 안에서 진리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다 라고 본 거죠. 그래서 뭐 진리가 어떤 자율적인 영역으로 막 나눠지거나 과학적 진리가 따로 있고 철학적 진리가 따로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나눠지거나 아니면은 기독교 진리는 연구의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빼버리는 그런 이런 현대 학문들의 시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겁니다. 신학이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는 건데 그때 필요한 전제가 뭐냐면 보편적이려면 누구나 받아들일 만한 보편적 기준도 필요하겠죠. 결국 신앙이라는 것도 인간의 모든 지식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관성이 필요하고 보편적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넨베르크는 이런 면에서 고전적 이해를 극복하려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전적으로는 진리라는 거는 영원한 것, 불변한 것 이런 걸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딱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에서 쭉 이어져 오는 거죠. 파르메니데스부터 이어져 오는 그리스 철학 전통은 어떤 진리를 영원, 불변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들이 컸는데 판넨베르크는 진리를 시간의 흐름 이면에 놓인 영원한 것이 아니라 시간 안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새로운 이해를 시도하는 겁니다. 진리라는 게 본질적으로 역사적이고 과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시간은 그냥 흐르고 있고 이 위에 변함없이 진리라는 게 딱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함께 진리가 막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향해? 종말을 향해서 만들어져 가고 종말에서 그 진리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지식은 잠정적이고 신학도 잠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래만이 궁극적 진리의 초점인 거죠. 오직 모든 건 다 미래에 밝혀지고 미래에 완성될 거야 라고 판넨베르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대담한 전통을 극복하는 진술이 나오는데 모든 교의적 진술은 다른 지식의 일관성에 의해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 체계, 우리의 모든 교의들은 한번 딱 정해지면 이게 완벽해서 불변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조차도 영원 불변한 게 아니라 시간 안에서 계속 만들어져가는 것이에요. 완성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의라는 것도 당연히 그 진리에 비춰봤을 때 계속해서 수정되고 완성되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판넨베르크의 이런 접근이
비판적 실제론이랑도 좀 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신학자들이 판넨베르크를 좋아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어떤 과학과 신학을 연결할 때 판넨베르크 신학이 되게 중요한 어떤 교량, 다리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비판적 실제론이라는 게 어떤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고 우리 지식을 수정해 나간다, 이런 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라는 것들도 이제 밝혀진 현대의 지식과 조화를 이루면서 수정되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는 무어하고 과학이 틀렸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할 게 아니라, 과학이 새로운 그런 걸 밝혀냈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교리라는 것도 좀 우리의 시간과 지식의 한계 안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수 있다, 이걸 이제 수정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양자역학 이런 개념들과 현대의 교리들을 또 접목시키려는 시도들이 되게 활발해요. 이런 논의의 중심에 항상 판넨베르크가 등장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문제의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경건주의를 비판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새롭죠. 경건주의 하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판넨베르크는 경건주의를 비판하거든요. 계몽주의 이전의 신학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증거를 기초로 구속사적 사건을 받아들였거든요. 가톨릭은 교회의 전통, 교회의 증언에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어떤 구속사적 사건을 사실로 받아들였고, 또 종교개혁 전통은 성경에 이렇게 쓰여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을 매개로 어떤 그 구속사 사건을 사실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리고 특히 종교개혁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앙의 세 가지 양상, 지식, 동의, 신뢰, 이 세 가지의 연관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뒤에 발생을 하는 거죠. 이제 계몽주의 운동과 신학을 보면은 계몽주의 운동에서는 권위 있는 증거 이해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전통 그런 거 권위 없어, 성경에 문자가 그대로 적혀있는 것 권위 없어, 진짜 권위는 과학적 검증을 거쳐낸 과학적 지식만이 진짜 권위가 있는 지식이야, 이렇게 이제 계몽주의, 합리주의 시대에는 증거, 권위에 대한 개념이 아예 바뀌게 된 거죠. 어떤 구속 사건들의 역사성이 불확실해지게 됐어요. 뭐 역사적 예수 연구 이런 게 활발히 등장하기도 했고, 성서 비평 같은 게 등장하면서 이 성서의 내용이 허구일 가능성이 막 제기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신앙의 역사적 근거가 정말 확실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게 맞는가? 이런 의문들이 제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기초가 되게 흔들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반응으로 경건주의 같은 경우는 신앙의 기초를 역사적 사건에서 개인의 회심으로 옮겨놓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역사적 사건, 그 역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회심할 때 느끼는 그 감격, 그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증거야, 이런 식으로 회심의 감격으로 신앙의 기초를 옮겨놓은 거.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합리적 호소로 신앙에 대해서 변증을 했다면 그냥 과학이랑 붙어서는 승산이 없기 때문에 뭔가 다른 돌파구를 마련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경건주의가 나아갔다는 거예요. 판넨베르크 볼 때 불트만 등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트만도 뭐 캐리그마 이런 걸 얘기하면서 어떤 역사적 예수의 부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 부활했는가, 우리가 실존적으로 그 부활을 받아들이는가, 어떤 현대성, 우리 어떤 주관적 경험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불트만식 실존주의 신학도 판넨베르크가 볼 때는 이 신앙의 기초를 객관성에서 주관성으로 옮겨놓은 오류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판넨베르크는 루터의 논지를 빌려서 이 두 입장, 아까 말했던 보수적인 경건주의 입장 그리고 어떤 불트만 같은 실존주의 신학의 입장, 이 두 입장을 다 비판합니다. 그래서 루터의 논지는 뭐냐면 믿음은 본질적으로 그 자체로부터 유래할 수가 없다, 그 외의 것으로부터 유래해야 한다 라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뭡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 이게 하나님을 향한 증거입니다. 그럼 그 뜨거운 마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는 뭡니까? 이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증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순환 논증이 된다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역사적 기초에 근거해야 한다. 그래서 신앙은 그 자체에 대한 신뢰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적 행위 위에 신앙이 서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성육신에 들어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역사적 사건, 역사적 행위 위에 신앙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판넨베르크는 신학의 합리성을 재건하는 데 엄청 큰 목표가 있었어요. 신앙이 이렇게 터부시되고 맹신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 신학이 객관적인 학문으로서의 자리를 다시 확립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의 신학의 기초를 주관적 경험에 올려놓았던 것을 다시 객관적 경험으로 돌려놓아야 된다. 이 작업을 하려는 거거든요. 판넨베르크의 두 가지 큰 방법론은 바로 이성과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성과 희망인데 두 가지 상호 연관적 초점으로 향하는 신학을 추구해요. 여기서 이성이라는 건 합리적 작업이에요. 그래서 판넨베르크는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하고 어떤 되게 탄탄한 논증으로 신학을 전개하고 싶어요.
또 굉장히 보편 학문들과 대화를 많이 시도합니다. 과학이랑도 대화를 하고 심리학이랑도 대화를 하고 이런 걸 이제 시도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 희망인데 이 희망은 다르게 말하면 종말론적 정향성인 거죠. 그래서 판넨베르크는 19세기에 윤리적 공동체로서의 하나님 나라 개념을 거부합니다. 이거는 뭐 개신교 자유주의 아니면 뭐 리츠 신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어떤 윤리적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세워지는 사랑의 공동체 정도의 개념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개념을 배격하는 거고, 그리고 20세기의 주석적 발견을 수용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20세기 초가 되면서 성서학, 뭐 구약과 신약학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거든요. 특히 1세기 문헌이 엄청 출토가 되고 연구가 되면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메시아 운동의 핵심 메시지가 뭐였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게 이제 묵시 운동인 거죠. 임박한 하나님 나라. 이런 게 이제 예수 가르침의 핵심이었다는 게 20세기 성서학의 발견인데, 판넨베르크는 이런 걸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교류했던 인물 중에 하이델베르크에 보면 폴라트랑도 교류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폴라트 같은 학자도 대표적으로 그런 주장을 했던 구약학자죠. 그래서 예수가 출현할 때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궁극적 다스림이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은 미래성이자 완전성이고, 미래는 현재에 대해 지배하는 힘이며 규정하는 힘이래요. 그러니까 미래는 현재를 지배하며 규정하는 힘이다.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가 현재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아직 이 도식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걸 좀 잘 아시는 분이 댓글에 좀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질문을 교수님께 드렸는데 아직 제 어떤 이해력으로는 이야기가 너무 어려운 얘기였어요.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 미래가 영원인데 미래가 현재를 뚫고 들어와서 현재를 바꾼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는 뭐냐면 희망 속에 고대하는 삶이요, 아니면 미래의 어떤 종말을 고대하는 삶인 거고, 종말 때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걸 기대하며 나아가는 삶인 거죠. 판넨베르크는 공공의 학문으로서의 신학을 강조하는데, 말하자면 보편적인 현대의 학문적 기준으로 검토해도 그럴듯한데? 라고 얘기를 듣는 신학을 하고 싶다는 거죠. 신앙의 진리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판넨베르크의 어떤 자신의 신학자로서의 소명이었던 거죠. 첫 번째 파트, 신학의 출발점을 같이 한번 봤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판넨베르크 신학을 시작해 볼 건데, 첫 번째, 판넨베르크 신학의 토대인데요. 판넨베르크 신학의 토대는 먼저 인간의 종교성이에요. 보시면 철학적 신학과 계시적 신학의 연결고리는 인간은 자연히 종교적이다 라는 명제라는 거죠. 그래서 판넨베르크는 철학적 신학이나 계시적 신학, 그러니까 철학적 신학은 어떤 자연신학 같은 거죠. 논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쭉쭉쭉 탐구해 올라가는 아래로부터의 신학, 이런 느낌이고, 계시적 신학은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어떤 선포하는 그런 신학인데, 이 둘 다 공통점을 보면 인간의 종교성이라는 데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개인이나 집단이나 종교적 구성 요소가 만연하다. 인류의 운명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존재다. 세상에 대한 인간적 개방성 속에 가시화된 운명이다 라는 거는 인간이 자기 운명에 대해 생각할 때 자기 바깥에서 뭔가를 찾으려 한다는 것. 나는 저 별에서 온 건가? 저 별의 잔해로부터 내가 만들어졌나? 아니면 신이 나를 창조했나? 아니면 뭔가 내가 진화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졌나? 이런 식으로 자기 원인을 외부로부터 찾으려는 시도들을 하잖아요. 이런 게 인간의 개방성이고, 세상에 대한 인간적 개방성이 있는 거고, 판넨베르크는 이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슐라이어마어나 데카르트는 무한자 개념을 재해석해서 이런 종교성을 이해하려고 시도했었어요. 슐라이어마어, 무한자에 대한 직관, 절대 의존의 감정 이런 거. 그리고 데카르트도 어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증명을 할 때 어떤 신의 개념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면이 있죠. 그래서 판넨베르크도 똑같이 또 인간의 종교성에 대해서 말하려는 건데, 판넨베르크는 현대적 개념을 통해 이걸 얘기하려고 시도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아정체 외인론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20세기 인문학, 아니 뭐 심리학 이런 데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인간 개인의 인격적 정체성을 자신 밖에서 찾아야 된다는 명제라는 거. 근데 판넨베르크는 이게 20세기 인문학, 20세기 철학적 인간학에 기초한 게 아니라 루터가 사실 이런 인간 이해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루터교 신학자로서의 어떤 긍지를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에릭 에릭슨의 기본적 신뢰 아이디어 뭐 이런 게 있는데, 종교적 의식이라는 게 신뢰 행위 속에 나타난 나와 이 세상 사이의 차이를 느끼는 원초적 의식이다. 이게 에릭슨이 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프로이트의 제자일 거예요, 에릭슨이 아마. 인간 심리 발달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판넨베르크는 너네가 말하는 보편적 인간론, 사실 기독교적 이해랑 되게 비슷해. 기독교도 똑같이 자아정체 외인론이랑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아닌 바깥에서 우리의 정체를 찾아야 된다 생각해. 근데 우린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넨베르크는 대화를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의 토대가 종교와 역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무언자에 대한 통찰에 대해서 이제 공감대가 생긴 거예요.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무언자에 대한 통찰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판넨베르크는 여기서 말하는 거죠. 그 무한자에 대한 통찰이 명시적 지식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슐라이어마어가 말하는 무한자에 대한 직관, 아니면 불교나 뭐 다른 철학에서 말하는 어떤 제1자에 대한 어떤 통찰, 막 연결, 로고스와의 연결, 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건 느낌으로만 존재하고 명시적 지식을 주진 않는다는 거야. 이 느낌이 뭐지? 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느낌 안에는 정보가 담겨있지 않은 거죠. 후속 지식이 직접 경험을 성찰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 전통, 종교적 지식이 우리가 느꼈던 그 체험을 해석해준다는 거야. 판넨베르크로 말하면, 판넨베르크가 아까 뭔가 빛 경험을 했잖아요. 빛 환상 체험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아무도 말해줄 수가 없는데 그걸 말해주는 게 종교 전통이라는 거죠. 기독교는 그게 마치 바울을 불렀던 예수 그리스도의 빛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기본적 종교 현상은 다 신경험과 연결이 되는데, 진리의 계시 소재가 어느 종교에 있느냐 하는 안목을 놓고 종교 사이에 이제 경쟁이 생기는 거예요. 역사는 종교의 역사고, 이런 실제의 경험을 가장 잘 조명하는 종교가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빛 경험을 했는데, 이 빛 경험을 불교가 잘 설명하냐, 이슬람이 잘 설명하냐, 기독교가 잘 설명하냐. 그래서 보니까 아, 무한자에 대한 통찰을 가장 잘 설명하는 건 기독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넨베르크는 어떤 보편사, 보편 역사 안에서 기독교가 경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이런 구도를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사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이스라엘 안에 일신교로 가는, 그러니까 유일신론으로 가는 돌파구가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교도 나오고 기독교도 나오고 이슬람도 나오죠. 다 이렇게 유일신 사상이 나오게 되고, 이스라엘 신앙은 세계를 통일체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런 통일체 신앙 안에, 역사 안에 일어난 하나님 행동의 미래적 방향성,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행동하는 그 이스라엘 구약 역사 안에 나타난 하나님 행동들을 보면서 미래적 정향성이 발견된다는 거야. 종말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이러한 발견이 예수 메시지를 위한 배경이 돼요. 그 어떤 구약에 나타난 종말론적 묵시적 배경이 예수 운동으로 이어지고, 이제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이제 계시하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는 궁극적으로 역사와 종말 사이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예고편이다. 그러니까 이제 종말 때 모든 게 완성되고 모든 게 이제 진리가 드러날 텐데, 그게 현재로 침투해 들어와서 종말, 미래를 미리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너네 미래가 뭔지 궁금하지? 내가 예고편을 보여줄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인 거죠. 모든 게 완성되고 모든 게 드러날 그 종말이 이 부활 안에 담겨 있어. 이게 점점 현재로 침투해 들어올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 예수의 생애의 기초에서 기독교 신론을 전개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애에서 이제 점점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판넨베르크의 신학의 토대의 두 번째는 계시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건데, 판넨베르크가 하는 거는 굉장히 전통적인데 이걸 현대적으로 이제 패러프레이즈, 다시 바꿔 말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적 개신교 신학은 성경을 신적 계시의 보고로 강조했죠. 그래서 판넨베르크도 맞아, 성경은 신적 계시의 보고야 라는 걸 인정하는데, 그 방식에 있어서는 축자 영감성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가 계시가 아니다. 어떤 종교사적으로 볼 때 이 성경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우리 어떤 신경험을 가장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판넨베르크도 이제 바르트를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줄 때에만 계시가 발생한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막 이게 자연신학처럼 추구에 올라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일하는데, 바르트와는 달리 계시의 초점은 역사적 과정에 있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게 뭔가 영원한 본질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라 역사적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게 계시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판넨베르크의 신론을 한번 살펴볼게요. 조직신학 전체는 본질적으로 신론이에요. 조직신학이 결국 하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얘기다,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은 신학에서 모든 걸 포괄하는 총괄적 대상이다. 그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의미론적 최소, 그럼 우리가 최소 단위로 환원해서 말하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힘의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유한한 실재가 의존하고 있는 힘, 모든 것을 결정짓는 힘, 그게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은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 표면과 연관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관념이 실제와 상응하는 것이라면 인간 실존뿐 아니라 세계 전체에 대한 우리 경험까지도 조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죠. 그럼 이 힘은 인간에게만 힘을 끼칠 게 아니라 자연세계 전체에 끼치는 힘까지도 다 설명할 수 있는 힘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중력, 뭐 여러가지 과학 법칙들, 아니면 어떤 생명활동들, 뭐 이런 것들, 이런 모든 자연세계들도 다 하나님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힘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이게 판넨베르크의 직접 인용입니다. 모든 유한한 실제, 곧 인간들과 그들이 만들어가는 역사의 과정뿐만 아니라 자연세계까지도 그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개연성 있는 것으로 들려야 한다. 바르트가 말한 신인간아? 인간과만 계약한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자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 모든 것이 의존하는 힘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럼 이 나머지 자연세계는? 인간이 없는 지구는? 그래서 조직신학 전반의 과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적 개념을 조명하는 힘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어떤 영적인 측면만 관여한다 이게 아니라 이 세계의 모든 것들과 하나님이 관련이 있다. 힘으로서 의존하는 관계에 하나님이 있다. 라는 것을 밝혀내야 된다는 거죠. 구속사의 완성 안에서 그 절정을 이루는 역사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자기 입증이다. 그래서 판넨베르크는 이 구속사, 보편사가 이제 쭉 완성이 되는 거고 이 전 과정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 입증의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헤겔이 생각나는 대목이죠. 어떤 역사는 신의 자기 증명이다. 자기 존재 증명이다. 약간 그 헤겔의 도식을 기독교적으로 바꿔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래서 판넨베르크는 이제 바로 삼위일체론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건데 그러니까 조직신학이라는 게 이제 목차를 정하잖아요. 그럼 신학자들은 당연히 이걸 스텝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의 목차는 다 스텝이에요.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이제 막 밟고 쭉쭉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계단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면에서 어떤 게 서두에 오느냐가 그 신학자의 신학을 완전히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슐라이어 마어는 인식론이 이제 제일 앞에 와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가? 근데 반대로 바르트는 계시론, 서론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이런 프롤레고메나 이런 게 제일 맨 앞에 오는 거고 판넨베르크는 이제 신론을 얘기하면서 삼위일체론을 또 굉장히 초반부에 위치시킵니다. 그럼 삼위일체로 나는 조직신학을 풀어가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적 하나님 개념의 핵심은 삼위일체론이다. 판넨베르크는 중세 전통과는 달리 계시 개념을 다룬 다음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세 전통이 잘못됐던 건 뭐냐면 신론을 실컷 얘기하고 나서 하나님은 봐봐, 자 하나님은 유일신이고 무소부지하고 이렇게 한 분이야 딱 말한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로 넘어가서 근데 세 분이야 이렇게 말하려니까 어? 근데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이 되지? 하는 문제에서 이제 함정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신학에 계속 지지부진하게 반복되는 문제가 이제 유일신론이냐, 뭐 삼신론이냐, 뭐 양태론이냐, 뭐 양자론이냐, 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뭐 어떻게 합쳐지냐,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이면서 세 분이냐, 위격이 어떻게 막 설명되냐 이런 걸로 계속 혼란에 빠지거든요. 판넨베르크는 그 원인을 너네가 신론부터 시작해서 그래, 삼일체론부터 시작하면 이거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중세 전통을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영원한 본질 안에서 세 분이 어떻게 세 위격이면서 한 분으로 계시는지 묻는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 구속사,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활동하시는가 세 분의 활동을 나눠서 생각하는 경륜적 삼위일체의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시도합니다. 판넨베르크의 삼위일체론의 특징은 경륜적 삼위일체에서 내재적 삼위일체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세랑 정반대라는 게 특징인 거죠. 삼위일체의 교리의 근거를 계시, 예수의 생애와 메시지 속에 나타난 구원의 경륜 속에서 찾으려고 시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 사건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경륜적 삼위일체를 살펴본 후에 그 안에서 발견되는 신적 속성의 통일성에 대한 논의로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경륜적 삼위일체를 이해하면 내재적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흘러나온다, 뒤따라온다 이렇게 본 거죠.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판넨베르크는 자기 분화의 개념을 제시합니다. 인격의 본성은 자신을 상대에게 주는 거래요. 인격이라는 거는 나를 남한테 주는 게 이제 인격인 거죠. 그런데 인격 개념은 따라서 의존을 포함해요. 왜냐하면 나를 전부 다 이 사람에게 준다는 건 나는 이제 이 사람에게 의존적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3위 세부는 성부는 성자에게 성령에게 자기 전부를 주셨고 성자도 성령과 성부에게 자기 전부를 주셨고 성령도 성부와 성자에게 자기 전부를 준 거예요. 이 세부는 이렇게 서로 의존적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막 종속적이거나 열등하거나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그 특징, 인격이라는 특징 때문에 자기를 내어준 거고 이 내어줌 때문에 서로의 의존성이 발생하는 삼위일체적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신학의 유해 요소인 종속관계에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리게네스 뭐 이런 사람이 말한 어떤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종속관계로 이제 세 분을 이해하는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었어요. 그럼 성부가 성자보다 더 크냐? 그럼 어떻게 동등한 신이냐 막 이런 게 이제 설명이 잘 안 된 거거든요. 이렇게 종속이 아니라 서로 이제 자기를 내어주는, 기꺼이 내어주는 의존 관계다, 인격적 관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넨베르크는 설명을 시도한 거죠. 그래서 상호 의존성 개념을 구속사 과정에 도입해서
신적 존재의 통일성에 대한 계시의 초점으로서 이 세계 속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종말론적 완성을 강조했다 라고 적혀있네요. 네, 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한자는 이 세계 속에 나타난 3일체 새 위격의 의미 있는 활동에 의해 그 이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보편적인 무한자, 신이라는 관념에서 출발하면 그분은 아까 말한 슐라이어마의 하나님, 어떤 무한자에 대한 통찰밖에 없는데 그분이 역사 속에 자신을 세 분으로 계시하셨어요. 이 세 분의 삼일체의 역사적 활동, 역사적 경륜을 통해서 우리는 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이구나 라는 이름을 알게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삼일체론을 봤는데 이제 성령론과 인간론에 대해서 볼게요. 그래서 당시 신학적 경향은 성령론을 축소시키는 거였어요. 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건 괜찮은데 어, 그럼 성령님은 뭐야? 하면 성령님은 약간 은사주의, 신비주의 이쪽 영역이고 그러니까 학문적 연구의 대상은 아닌 것처럼 혹은 어떤 설명 제공자로서의 성령님의 역할만 강조했던 것. 성령님은 깨닫게 하신다. 근데 이렇게만 보니까 성령님의 역할이 너무 적은 거예요. 약간 뭐 천사랑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야? 약간 복음서에서 천사가 약간 안내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죠. 그래서 판넨베르크는 그냥 성령론 축소 경향에 반대해서 새로운 성령론을 제시합니다. 광범위하고 성경적인 성령론으로 대치를 시도하는데 판넨베르크는 이런 새로운 성령론 이해 안에 초월성과 내재성을 연결하는 열쇠가 있다고 본 거예요. 이 초월성과 내재성을 연결시키는 건 현대신학의 가장 큰 과제였거든요. 판넨베르크는 성령 안에 답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 답이 뭐냐면 성령을 장으로 이해하는 거, 필드로 이해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기한 개념인데 저희가 막 과학에서 말하는 중력장, 자기장 이런 거 있죠. 그 장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데 꼭 이런 어떤 과학적 개념의 장과도 관련이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고대 스토아 철학에 보면 물리적 영 개념이라는 게 있었대요. 원래 철학에는. 그래서 그 물리적 영 이해가 더 성경적인 이해다라고 판넨베르크가 지금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완전히 이원론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도 비물질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판넨베르크는 이 이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이어바하의 무신론적 비판을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포이어바하가 신은 인간의 투사다 라고 비판을 했잖아요. 판넨베르크가 어 맞아 인간의 투사야. 근데 어떤 투사냐면 하나님을 이성과 의지로 이해했던 고전적 이해는 우리 인간의 투사에 불과하다. 하나님을 비물질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했던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신적 본질은 인식할 수 없이 무한히 큰 장이고 동적인 영이고 그게 바로 삼위일체의 제3위격인 성령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가 굉장히 많이 오네요. 그래서 이런 판넨베르크의 새로운 성령예는 신적 본질을 묘사하는 개념이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관계 원리로서 또 피조세계의 신적 생명에 대한 참여 원리로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세계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나님은 영이고 이 자연세계는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라는 영이 비물질이 어떻게 물질세계에 작용하냐 했을 때 판넨베르크는 하나님이 왜 비물질이야? 물질적 영 개념이 있어. 그게 바로 장 개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대안을 제시한 거고 물질적 영 개념을 도입함을 통해서 초월성과 내재성, 하나님과 피조세계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과 피조물의 관계를 보는데 기독교적 주장과 생물학 발견을 연결시킵니다. 성령이 피조세계의 생명의 근원이다 라는 거거든요. 생명은 본질적으로 자기 외적인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정체 외인론이랑 비슷한데 이게 어떤 생물학적인 발견이랑도 연결이 되는 문제인가 봐. 그래서 유기체는 그것을 보양하는 환경 속에 살면서 그것의 미래와 종의 미래를 향해 가고자 하는 그 자체의 충동에 순응한다. 그러니까 유기체라는 게 이제 환경과 적응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자손도 계속 유지를 시키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이제 환경과의 어떤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물학이 발견한 유기체의 기본 작동 원리 있죠. 이 유기체의 작동 원리가 성령을 통해 신에게 참여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라는 거예요. 교리적인 측면을 현대 지식이랑 대화시키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에서 성령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 말은 현대 생물학적으로 보면 유기체가 환경과 적용하는 그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성령은 피조물이 그 안에 살며 생명을 공급받아 사는 환경적 네트워크 또는 장으로 이해되고 있어요. 성령은 피조물이 속한 환경을 넘어 미래로 향하게 하는 힘의 어떤 근원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가진 특정적인 자기 초월성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판넨베르크한테는 자기 초월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안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뭔가 자기 바깥의 것을 계속 궁금해하고 자기 밖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존재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막 상상력을 발휘하고 뭔가 내일을 꿈꾸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기 너머의 것들을 추구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 인간의 어떤 개방성, 세상을 향한 개방성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것의 동력이 어디서 오는가? 성령으로부터 온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 신앙 공동체 속에서 발견되는 자아를 초월한 특별한 삶의 기초가 어떤 성령의 역할이다라는. 그럼 어떻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웃을 향해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자기 개방성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성령으로부터 온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판넨베르크의 성령론은 바로 인간론으로 이어집니다. 장개념이 인간론을 형성하는데 인간은 이 세계의 경험 이전에 선재하는 나의 측면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영혼이 따로 있고 이 땅에 살았던 육신이 따로 있고 둘이 나눠져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 역사적 과정 안에 우리 인격이 통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인간 개인 정체성 형성의 복합적 이해를 추구하는 것, 정체성 발전에 중요한 것은 인간 존재의 총체성에 대한 직접적 인식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가 총체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느끼는 거거든요.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이 이해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 비유를 든다면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지금 딱 이 순간 제가 말하는 저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 시간을 이제 단면을 쭉 연결시켜보면 제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종말을 개인적 종말을 맞이한 순간까지가 쭉쭉쭉쭉쭉 연결된 하나의 그래프로 볼 수 있겠죠. 그걸 총체적으로 봤을 때 나라는 존재 이런 게 이제 존재에 대한 총체성을 인식하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존재의 총체성은 생의 흐름이 종결될 때 비로소 발생하는 실제 의미와 연계되는 하나의 종말론적 개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개념도 종말론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내가 전부가 아니죠. 또 완전 아기 때에서도 저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 시간의 끝, 종말에 도달했을 때야 나라는 존재의 총체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야 이제 나라는 존재가 완벽히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시간 안에서 이제 완성이 돼 있고 그걸 전체적으로 볼 때 비로소 아, 이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라는 이해를 갖게 되겠죠. 인간의. 그럼 이것도 결국 종말론적 정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넨베르크는 죄도 좀 다른 측면에서 이해를 하는데 개인의 정체성 정립 측면에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을 뭐라고 이해하고 있는가? 죄는 자기 자신의 유한성에 집착하는 나에 대한 자기사랑,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폐쇄된 나를 사랑하는 이 자기사랑, 이게 죄라는 거거든요. 판넨베르크에 따르면. 그럼 구원은 뭐냐면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론적 경험을 통하여 발견하는 것. 무한한 하나님과 연결된 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나, 존재의 총체성이라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발견되는 나 를 이해하고 그 교제의 경험 안에서 나를 생각하는 게 구원인 거고 반대로 나를 폐쇄적으로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기 집착에 갇히는 게 죄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판넨베르크의 어떤 성령론, 장개념, 종말론 이런 게 인간론, 죄론으로 다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판넨베르크는 이 내재성과 초월성을 이해할 때 공간과 시간 이해를 새롭게 얘기하는데 공간과 시간 모두 나누어지지 않은 전체예요. 현대과학은 시공간이라는 개념을 이제 얘기를 하죠. 시간 따로 공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중력에 의해서 공간도 늘어나고 시간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중력장 이런 개념에서 볼 때 시간과 공간은 잘리지 않은 무한한 연속의 전체예요. 그리고 이거는 부분적 시간과 공간의 배경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이런 무한한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통찰하는 거는 하나님의 광대하심, 무소부재하심에 대해서 통찰하는 거고 무한한 시간에 대해 통찰하는 건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 통찰하는 거죠. 그래서 판넨베르크에게 하나님은 창조와 역사가 존재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의 임재는 창조적 임재의 장, 유한한 존재의 사건들을 하나씩 방출하는 힘의 포괄적인 장으로 묘사될 수 있다 라고 판넨베르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장으로서의 하나님은 이 세계 안에 내재할 뿐 아니라 동시에 그것에 대해 초월하는 분이, 시간과 공간의 유한적 부분들의 연속 이상으로 항상 초월적인 분, 신적 생명은 유한한 피조물의 생명의 총합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게 범죄신론적인 측면인데 하나님이라는 전체가 있고 하나님 안에 이 세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리적 장이기 때문에 물리적 세계를 모두 포괄하시겠죠. 이 세계의 총합보다 하나님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범죄신론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유일신론은 이 세계와 하나님이 독립적으로 있다고 보는 거고 범신론은 세계와 하나님이 똑같다고 보는 거고 범죄신론은 하나님 안에 세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왜냐하면 현대신학에서 이 어떤 내재성과 초월성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킬 때 그리고 하나님과 자연세계가 어떻게 교류할 수 있는가를 설명할 때 해결책으로 많이 제시하는 게 대부분 범죄신론입니다. 영으로서 하나님은 역사의 유한한 사건들에 대하여 의미를 제공하는 전체로서 기능한다. 역사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우리는 역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종말론에 대한 얘기죠. 모든 역사가 향하여 있는 영광스러운 실제인 종말은 매 순간을 초월한다. 시간과 영원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 영원은 미래를 통하여 시간 속으로 들어온다. 이제 영원이라는 것을 시간 밖의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미래로 보고 있는 거야. 미래 안에 영원이 있고 그 영원이 현재로 침투해 들어오는 이런 도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이제 판넨베르크의 기독론입니다. 거의 끝이 보이고 있는데요. 판넨베르크는 예수 안에서 영원, 미래가 의미심장하게 시간 속으로 들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종말과 영원, 미래를 잠깐 보여준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의 출현과 선교를 확증한 사건이 역사 한복판에서 종말론적 변화가 경험된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우리 인간이 마지막 궁극적 종말 때 맞이할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보여준 사건이고 그리고 이제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선교와 출현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게 확증되었던 거죠. 그 전까지는 이게 뭔지 몰랐는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도대체 뭐였지?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였나? 였는데 딱 부활을 한 사건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성육신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온 사건이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고전적 신학 개념인 로고스를 재도입하려 시도합니다. 세계의 통합 원리, 역사로서의 세계의 질서를 반영하는 게 이제 로고스인데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우주의 법칙을 알 수 있지? 이게 되게 의아했어요. 우주의 법칙을 인간의 이 이성이 어떻게 알지? 이 두 개를 매개해주는 게 있을 거야. 그게 바로 로고스야. 그래서 로고스가 이제 우주의 질서와 인간 지식을 이렇게 매개해주는 거죠. 로고스를 통해서 우리가 우주의 질서에 대한 지식, 법칙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대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었고 근데 이게 데카르트에 오면서 로고스 개념이 이제 좀 많이 사라지게 되죠. 로고스 때문에 우리가 인식을 갖는 게 아니라 인간 주체가 스스로 객체를 인식한다. 도식이 이제 바뀌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판넨베르크는 그 과거의 로고스 개념을 다시 도입시킵니다. 그러니까 판넨베르크가 이런 면에서 아까 말한 철학사 아니면 신학사 전체를 가지고 이제 이 개념을 풀어가려고 하는 거고 판넨베르크가 철학에 되게 조예가 깊다는 거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중세 철학, 중세 신학적 개념을 다시 가져오는 거죠. 예수는 로고스인데 우주적 로고스, 자연 법칙, 질서 막 이런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간 삶 안에서 피조물 대 창조주의 적합한 관계를 밝혀주는 분으로서 로고스적인 작용을 한다 라는 거고 예수와 하나님의 연관관계는 선제적 로고스의 인류의 연합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르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님의 관계는 선제적 로고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로고스와 어떤 인류의 연합 이런 게 아니라 예수 자신이 역사 속에 전개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와 성부의 관계를 통해 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와 성부의 관계도 역사적 계시 사건 안에서 성부와 성자가 연결되었다고 보는 어떤 간접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죽기까지 복종한 면에서 하나님의 화해의 사건이고 예수가 우리의 상황, 죽음을 바꿈을 통해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포괄적 대속론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가 가져온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자발적 복종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게 판넨베르크 기독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끝났어요. 이제 비판적 평가입니다. 이제 공원부터 보면은 기독교 교리의 완전한 조직신학적 서술을 시도했다. 판넨베르크는 엄청 큰 대형 건축물을 지으려고 시도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신학자들이 바르트 이후에 보면은 되게 하나하나의 어떤 아이디어들 주제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가거든요. 현대 철학 중에 이게 좀 유행이라는데 요거 딱 해서 요걸 시각적으로 풀어볼까? 부분 부분에서 이제 활약했다면 판넨베르크는 그래서 나는 뭐 계시론 하나 뭐 신론 하나 이런 걸 지금 다시 조금 바꿔 말하려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학 전체를 아예 새롭게 한번 써볼게 하고 조직 신학을 이제 집대성을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판넨베르크가 대학자다 좀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고 몰트만 대 판넨베르크가 항상 이제 서로 좀 라이벌 구도인데 몰트만보다는 판넨베르크가 좀 학자로서는 판정승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냥 몰트만은 이제 글을 쓸 때 조직신학이라고 안 하고 뭐 조직신학적 서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에세이처럼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되게 정합적인 탁월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번뜩이는 아이디어들 굉장히 호소력 짙은 그런 얘기들을 쓴다면 판넨베르크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정합적인 어떤 그런 신학 체계를 건설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 바르트 이후에 가장 야심찬 작업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또
기독교 진리와 신개념을 합리적으로 설명한다는 측면에서 고전적 신학의 후예다 라는 평가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 학문들이 너무 발달하고 과학, 철학, 뭐 인문학, 심리학, 뭐 사회학 이런 것들이 막 발달하면서 신학자들은 정면 승부는 어렵다. 정면 승부보다는 우리는 게릴라전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학이 약간 노선을 바꿨다면 판넨베르크는 아니 난 정면 승부야. 다 덤벼. 이렇게 하고 이제 보편적인 학문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어떤 맞설 수 있는 보편적 학문의 기준으로 봐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신학을 좀 구축하려고 했다는 면에서 고전적 신학자들 또 고대 교부나 뭐 아퀴나스 이런 신학 대가들의 후예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비판도 많이 받는데요. 첫 번째로 윤리적 측면에서 판넨베르크가 해방신학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확장시켜서 말하면 판넨베르크가 종말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현재의 악에 대해서 너무 침묵한 거 아니냐. 어떤 현실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 비판은 역인과율 문제입니다.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면 그 결정론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의 그 현재를 결정한다는 게 결국 현재는 결정되어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또 미래가 개방되어 있다고도 말해요. 그럼 개방된, 바뀔 수 있는 미래가 현재를 바꿀 수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약간 상식을 좀 벗어난 얘기 같은 느낌은 좀 있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인격성 문제입니다. 성령을 이제 장 개념으로 얘기했거든요. 중력장, 자기장 같은 물리적 장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랑 인격적으로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물리적 장이라는 게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개념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중력장이랑 대화를 하는 거야, 기도하면? 뭐 이런 비판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판넨베르크의 결론을 내리면 20세기 어떤 실존주의 혹은 내재성 편향으로 이제 치닫던 신학계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어요. 뭐 불트만, 틸리 이렇게 어떤 실존주의 쪽으로 막 나아가거나 뭐 과정신학 아니면 사신신학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내재성 추구의 신학으로 나아가던 신학계에 굉장히 전통적인 신학을 복권시켜 놓은 거죠. 후기 계몽주의 상황 가운데 궁극적 진리에 대한 고전적 탐구에 다시 초점을 맞춘 이색적 시도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줄 정리합니다. 판넨베르크는 기독교의 합리성 재건을 추구했다. 그리고 판넨베르크는 이성과 희망이라는 두 축으로 이 작업을 수행했다. 판넨베르크는 바르트 이후 가장 체계적인 신학을 추구한 어떤 대조직신학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촬영이 1시간 반이 걸렸네요.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도 너무 대단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일단 컷 편집만 해서 무편집분으로 올려보고 반응을 한번 보고 또 다음 편을 어떤 식으로 준비할지 좀 고민을 해볼게요. 네, 지금까지 오늘의 신학공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